웃어. 동이야. 뭐해? 나 지금 결혼식장 갔다가 지금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네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다. 어떤 일? 나 지금 뭐 하게? 뭐해? 나 마을 미디어 와보시형에 인터뷰하는데 다음 그 릴레이 주자 의원을 택해서 전화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석 의원 추천했지. 야, 이거 봐, 이거 나가는 거야, 방송. 이거 지금 녹화하는 거라고? 어. 아이고. 그 진작 얘기해주지 그랬어. 아유, 네가 그랬으면 더 재미없게 했을 거야. 지금도 재미없어. 아, 그래. 그래, 그 와보숑 다음 출연자 김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에서 나고 성북에서 자란 성북구 의회 의원 김우섭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회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었고,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일 텐데, 그 유력 대선 후보와 이제 일해볼 생각이 없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밌을 것 같았고, 또 뭐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그 캠프에서 이제 뭐 청년 팀장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공보실에서 글을 쓰는 라이터를 했습니다. 인터뷰 안도 쓰고 뭐 서면 인터뷰도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2007년까지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지역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 문화재단도 있고, 그리고 합창단도 있고, 또 성북 교육문화사랑 시민 모임이라는 이제 시민 단체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럽긴 하지만 주변에서 정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 권유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곧 저의 관심사고요. 그 정릉일동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정릉일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가 없어요. 뭐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은행 하나 없습니다. 놀랍죠? 그 농협, 뭐 신협, 말공고는 있지만 은행 하나 없고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반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기름일동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우는 성매매 직결지 문제, 그리고 매경집이라고 불리는 퇴폐협소, 그리고 7단지 유휴지. 근데 이게 다 이제 오래 묵은 민원들이고 과제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보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서울시에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성북구에서도 어떤 정책이 실현되고 그 계획이 수립될 때는 당내 소외된 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될 동네는 저희 이제 정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잘 안 되던 조합이 올해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 계획으로 잘 진행돼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나 뭐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매경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구청 직원 하고 함께 매주 단속을 합니다.
어깨띠로 두르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그 캠페인을 하고 단속을 벌이게 되면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출입 의지도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폐업한 가게들도 몇 곳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하고도 협력을 해서 최근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했고. 그래서 그 민간이 함께해서 이렇게 뭐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런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7단지 공터 문제는 이제 기름 뉴타운이 만들어질 때 아파트 측에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한 땅입니다. 구청에. 그래서 구소유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성북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천평에 가까이 되는 땅에 뭔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성북구 단독으로는 힘들고 시나 이제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것인데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좀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일원화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받아내서 정부나 시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또 시설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관심사 뿅 네. 비지가 들어가나요? 네,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전 담았는데요. 제가 성북구 의회 의원이잖아요. 지역 일꾼이잖아요. 당연히 성북구 그리고 우리 동네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또 이거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주말에 다 집에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가 아침 6시에 나와서 시작을 했고요. 일요일은 그보다 늦게 나왔지만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신체적 버거움, 뭐 나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또 유일한 게 제가 먹는 건데요. 의원들에서 좀 살쪘다고 얘기도 듣는데 그래서 맛있는 식사가 또 저한테 또 관심사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요. 아, 이건 좀 괜히 썼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그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 예. 아, 정말 어려운데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좋게 봐주신다. 아, 없습니다. 아,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정치적인. 아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역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기름일동, 정릉일동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에서 나고 자란 성북구의 의원 김우섭입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제 돈 다 벌었다. 이어서 말씀 주셨어요. 너는 이제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품위 잃지 않고 칭찬받는 정치인, 칭찬받는 지역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요. 제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다해서 우리 성북구 구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우섭인데요. 도우루에 화할섭 한자를 씁니다. 돕고 화합하는 사람이거든요. 돕고 화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